먼저 밀가루 한번 튀겨볼까? 야, 와우. 튀기면 정말. 야,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근데. 저 튀겨져서 나온 걸 또 한번 튀길 생각은 진짜 이유리 씨만이 이제 가능한. 근데 또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네. 한번 먹어볼까? 옛날에 여기 막 설탕 뿌려가지고 부셔가지고 나왔다. 맛있을 것 같아. 과자인데 과자? 완전 과자. 맛있겠다. 맛있어. 이번에 이거 실. 실은 뭐예요? 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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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쌀면. 쌀 튀겨요? 어, 이렇게. 정확한다. 입수. 커진다, 커진다, 커진다. 오! 오! 이게 그냥 유가 만드는 원리야. 너무 예뻐요. 진짜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져. 저게 자체가 요리인데요? 아, 조금 봐. 대박. 이게 바로 뻥면이에요, 뻥면. 뻥면. 엄청 커다. 야, 이거 되게 매력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무슨 외계인 같아, 그죠? 이런 면이 나와야 돼. 나대가 됐어, 이거 봐. 이렇게. 대박. 와, 아, 이거 뭐. 와, 대박이다, 비주얼이. 맛을 찾아볼까? 뻥튀기, 뻥튀기. 어, 진짜 궁금하다, 저거. 쌀뻥튀기. 우와. 오, 진짜 맛있겠다. 소리가. 오, 저 소리가 봐. 놀랬어. 대박, 맛있다. 저 양념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알찜면이구나. 맞아, 맞아. 낯선데 익숙한 맛. 이런 면이 나와야 돼. 아, 정말 힐링되는 공간에서 하니까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햄에다가 청양 큐브를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 청양고추 큐브? 햄에? 햄에? 라면이니까 면보샤. 어? 면보샤? 아유, 연복 셰프님이 정말 많이 배렸어. 다 보샤야, 그냥. 면으로 만드는 보샤. 이렇게 으깨면 돼. 와, 진짜. 근데 여기다가 요것만은 약간 느끼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건 뭐야? 청양 큐브래요, 청양 큐브. 이게 큐브로 나오는구나. 조금 찰지라고 전분가루 조금이랑 후춧가루 좀 해주면 잘 뭉쳐지나? 와, 햄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전분가루 넣으면 좀 더 잘 붙을 것 같아.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되게 맛있어 보여.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또 색다르네요.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아이디어가 이제 막 팍팍 샘솟더라고요. 라면으로 요리를 만드는 거야. 라면의 무한 변신. 어머! 오! 하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 모양은 솔직히 비주얼은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라면 버거야? 라버거야? 이렇게. 되게 모양은 진짜 예뻐요. 특이하고. 맛을 봐야 되겠다. 무슨 맛일까? 일단 맛있지. 힘든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무슨 맛인지 모를 것 같아. 아무리 뭐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좀 어떤 맛이었는데? 양쪽 그 면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두께가 있으니까 치아로 닿기까지가 조금.